네, 안녕하십니까. 일부 진행을 맡은 입시분석팀장 남윤곤입니다. 실제 이제 올해 수능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부분 다 시험을 굉장히 못 봐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를 만점 받은 친구가 420명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친구들이 아, 시험을 잘 봤구나. 이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게 작년의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모조리 다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원점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고 평소 6월 9월보다 시험을 못 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이제 대학 입시는 상대 평가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성적은 나중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원점수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먼저 드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 등등이 오늘도 논술을 봅니다.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논술을 뭐 성균관대, 서강대 등등이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학교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논술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70%가 넘는 친구들이 논술을 응시했다라고 지금 대부분 대학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제분을 한 명만 한 해에 대학 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저께 아는 분이 자제분 둘을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따님인데 이 학생은 시험을 어저께 딱 봤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모조리 다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는 한 과목은 1등급이고 한 과목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계열을 시험을 보러 가는데 여기 시험 보러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맞을 것 같네요. 시험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님이 이제 두 번째 또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또 시험을 봤는데 얘는 자연계인데요. 국어 100점이고 수학 100점이고 영어 97점이래요. 그래서 만세를 불렀는데 물리 2 하나만 33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뭐를 어디다 집어넣어놨냐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다가 원서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성적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적 나머지는 다 1등급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아 이거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어머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가 어찌 보면 이 학생 둘을 키우면서 첫째 이제 따님은 아 이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아드님은 괜히 집어넣었다가 아 여기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남은 수시모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텐데 하나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내용부터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를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후반기에 이 배치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올해 수능은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시험이 다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난해는 국어가 너무 쉬워서 국어 1등급이 9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맘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국어가 쉽고 수학 영어가 어렵게 출제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재수생, 강남, 외고 등등의 학생들이 비교적 국어에 비해서 수학 영어를 잘 보기 때문에 작년 시험은 그런 형태 이 강남권 친구들이 상당히 유리한 대학 입시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국수형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유리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역적인 특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 패턴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지원 패턴 하나가 나오는 건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의대 정원이 12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수를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한 번 기회를 가지는데 별 부담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정시 지원을 할 때 상당히 소신 지원을 할 패턴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내년에도 시험이 어려울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매년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굉장히 쉽게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문과 쪽 친구들의 기본적인 지원 패턴은 굉장히 안정지원 형태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 이 시험의 난이도를 가만히 보면 이제 그걸 한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남은 수시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뭐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아주대, 국민대 등등이 다음 주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 대학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지는 제가 이제 배치표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면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 나중에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사상 가장 치열한 대학 입시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2011학년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전에는 학생 숫자가 수능을 본 친구가 71만 명이 수능을 봤었는데 올해 지금 수능 응시한 숫자는 65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에 학생들 숫자가 6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6만 명에 해당되는 숫자는 약 10%에 해당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점점 대학 들어가기가 지금 쉬워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합격선은 매년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는 학생들의 상담을 대학의 입학처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활용하는 점수가 뭐냐면 지난해 합격자 성적의 80%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100명이 합격 저기 모집 인원이라고 하면 80등쯤 들어간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올해 인원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간 아이들보다는 당연히 올해 들어갈 아이들의 성적은 내려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상담을 했을 때 대학에서 합격 가능하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예년보다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는 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업생들이, 재수생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인원이 감소한 대부분이 재수생, N수생입니다. 그래서 재수생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올해 또 하나 이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남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은 3,000명밖에 안 줄었어요. 지금 전체 줄어든 인원이 17,770명이 줄었는데 남학생이 14,000명이 줄었고요. 여학생이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여대는 여학생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여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여대의 합격자 성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남녀공학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변수도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A. 작년까지는 국민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자연계열 모집단위도 수학 A를 해서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도권에 가천대, 경기대, 한성대까지도 모조리 다 수학 B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학 A의 성적이, 아니 수학 A의 응시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학생 숫자가 많으면 백분위 성적 받기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백분위 1점당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수학 A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96자리가 들어가는 학교였다라고 하면 올해 우리 아이가 96의 백분위를 받으면 이 아이들 작년 성적보다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오늘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으는 그런 표정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인데 탐구 영역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사회 탐구는 너무나 쉬웠던 거죠, 시험이. 그래서 국사나 세계사나 경제 같은 경우는 다 맞아야 1등급이 되고 3점짜리 한 문제를 딱 틀리면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사를 47점을 맞았다. 그럼 이 친구의 100분위는 88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탐구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사회탐구 세 과목, 과학탐구 세 과목 중에서 본인이 잘한 것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대학에 반영을 하니 아이들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두 과목을 선택해서 두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과목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시험이 쉽고 내가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려버리면 굉장히 크게 점수 폭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대학은 이 탐구 영역이라는 과목을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고 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면 유불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100분위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출제된 과목을 3점짜리 하나를 틀렸는데 100분위 만점보다 100분위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변환 점수를 나중에 대학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다 하고 나서 12월 10일 전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사회탐구의 100분위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는 사회탐구 100분위 점수를 점수 차이를 크게 주는 대학교를 지원하면 나중에 유리하게 되는 거고 나는 사회탐구를 못 봤다라고 하면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대학교를 지원하면 유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채점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어느 대학교가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나중까지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봐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배치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조금 어두워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불을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치표 활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올해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와 올해는 점수 반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국어나 영어가 한 가지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AP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작년에 합격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 우리가 지원 가능 대학교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저희 메가스터디와 같은 이런 사설 업체에 이제 사설 사교육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저희 배치표를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조금 빠를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료집, 이 배치표는 총 네 가지,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헤드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적으로 어떻게 나눠내냐면 보라색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배치표인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자연계 친구들이 지원하는 배치표인데 이 문과 친구들이 지원하는 배치표도 서울, 경기, 그리고 국공립대학교는 한 장으로 모아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지역으로 하나를 모아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아니면 국공립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한 장만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굉장히 공기 좋은 쪽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네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친구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장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해서 이 보라색 배치표를 자연계 친구들도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이제 잠깐 펴보시면 제 설명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보라색 배치표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배치표도 이제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뒤가 있는데 앞에는 4개 영역이라고 적혀 있고 뒷페이지에는 3개 영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페이지에 4개 영역의 대학교는 앞페이지에 다 몰려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4개 영역 바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수영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반영한다라는 얘기고 이 국수영탐 바로 밑에 보면 맨 왼쪽에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가라는 건 가군에 있는 대학교인 거고요.
나는 나군, 맨 오른쪽 다는 다군이라는 거죠. 수시는 6회 제한인데 정시 모집은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없는 대학교는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가군에 중앙대학교라는 대학이 있고요. 나군에도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다군에도 중앙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학생들은 나는 중앙대가 너무 좋아. 우리 아빠도 중앙대 나왔고 우리 엄마도 중앙대 나왔고 우리 형도 중앙대 다녀. 그래서 다 중앙대 쓰고 싶으면 가나 다를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발되어 있는 대학은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씩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가군 바로 밑에 이제 세 개로, 네 개로 또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BAB라고 적혀있어요. 맨 왼쪽에 그죠? 이거는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지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AB/AB/ 그리고 B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국어랑 수학은 B를 했든 A를 했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리고 그 맨 오른쪽에 가면 AB, 그 밑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국수형을 모조리다 AAA를 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패턴에 따라서 아 나는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으면 여기 있는 대학교를 모조리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국어를 A형 봤는데 수학도 A형 보고 영어를 B형을 봤다라는 건 맨 앞에 있는 BAB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들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연세대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연세대, 고려대처럼 바탕이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학교는 바탕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죠? 그럼 바탕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는 뭐냐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탕이 파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대학교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2부 강연을 듣고 나면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유리한 대학교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연세대학교 옆에 보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사탕처럼 그죠? 고려대도 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도 별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전남대학교는 별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별표가 되어 있는 대학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라는 과목을 백분위를 활용해서 점수를 다시 산출하는 대학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 별표시가 안 되어 있는 대학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번에 한국지리라는 과목, 화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시험을 잘 본 친구는 뭐가 높을까요? 표준 점수가 높겠죠. 그죠? 그럼 나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럼 아 전남대는 탐구도 그대로 표준 점수 반영하는 거니까 와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쉬운 과목을 잘 봤어. 한국사랑 경제를 시험을 봤는데 이 두 과목을 다 50점을 맞았어. 하지만 이 친구들의 백분위는 그다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맞은 친구가 많으면 백분위가 98 막 떨어지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어찌됐건 변환 점수를 활용해주는 백분위로 활용하는 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걸 또 반영하는 게 별표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밑에 그 바로 밑에 박스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고려대, 인하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칸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 고려대학교, 인하대 두 개가 대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밑에도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칸에 적혀져 있는 건 고려대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인하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선이라고 적혀 있고 70 아니 그 우선이라고 적혀 있고 빵/1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칸이 뭐냐면 학생부고요. 두 번째 게 수능이에요. 아,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우선 선발로 70%를 선발하는데 내신 안 들어가고 수능 100%구나. 이 얘긴 거고요. 그 밑에 일반에 3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우선 70%를 뽑고 나서 일반 30%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50-50이라고 적혀 있죠. 학생부가 50%가 들어가고 수능이 50% 들어간다. 이거를 저희가 암호처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배치판장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은 뭐 사범대, 일반대 그것도 똑같은 방법인 거고 세종은 세종 캠퍼스예요. 저쪽 세종시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과가 28.6, 28.6, 28.6, 14.2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또 우선, 일반 이렇게 나눠져갖고 우선은 40, 20, 40 그 다음에 뭐 20, 30, 20, 30 이렇게 적혀있을 텐데 이거 뭐냐면 영역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 고려대학교는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28.6%고 사회탐구는 14.2%구나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사회탐구보다 두 배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연계는 거꾸로 20, 30, 20, 30이 되어 있으니까 수학과학이 국어, 영어보다 1.5배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번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 활용 3번에 적혀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표표 100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점수를 다 활용하는데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표표표 100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 옆에 이제 그 다음에 3번에는 뭐라고 치면 4 가로 열고 2라고 적혀 있는데 이 얘기는 사회탐구 두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탐구 시험 본 친구는 지원이 안 된다. 이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종 캠퍼스를 보니까 거기에는 사회, 과학, 가로 열고 2가 되어 있으니까 아 세종 캠퍼스는 과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제2외국어는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 아 여기는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을 선택한 친구가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면 못 본 사회탐구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적혀있지 않은 대학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나중에 이 배치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이랑 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연세대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경영이라고 나오는데 그 옆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88이라고 적혀 있죠. 이 88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정시에 모집하는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 모집하는 인원인데 이게 나중에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은 못 뽑은 인원은 나중에 이 정시 모집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는 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선발하는 인원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이 경영학과 옆에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391에서 394 위에 이 사이에 점수 이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 바로 밑에 경제는 왼쪽에 391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자료가 391점짜리가 연세대 경영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거고 경영학과는 그것보다 한 점이 높은 거예요. 맨 꼭대기가 394니까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경영학과는 392점쯤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도 391과 386 사이에 학과가 네 줄로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네 줄에 있는 점수는 386하고 391 사이에 있는 거니까 바로 밑이 390, 399, 398, 397 이런 선이 밑에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실제로 어느 수준의 대학교인지를
환산해 보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하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제가 쭉 지금 보여드렸어요. 394, 391 쭉 나와 있는데 370라인으로 잠깐 내려와 볼게요. 370라인으로 쭉 내려왔더니 그 오른쪽으로 대학교를 쭉 이제 찾아가 봤더니 처음에 의류라는 게 생기 보입니다. 그럼 의류는 가만히 봤더니 한양대학교 거네요. 그 옆에 왔더니 이화여대도 의류가 또 보이고, 그 옆에 대학들이 여러 가지가 쭉 겹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총점이 370점인데, 아, 그러면 한양대 의류학과를 갈 수 있겠구나. 정시 모집에서. 그럼 내가 수시 모집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넣어놨는데, 다음 주 논술 시험 있는데,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넣어놨는데, 다음 주에 논술 시험 있는데,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런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70점짜리 아이가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친구는 국어를 잘 봐서 370점을 받은 친구도 있고, 사회는 못 봤는데, 어떤 친구는 수학 영어를 굉장히 잘 보고 370점을 맞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사회랑 수학을 잘 봐서 370 맞은 친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전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처럼 국영수사, 국영수과가 점수로 그냥 다 더해서 그냥 대학을 갈 때에는 370점이 똑같은 거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려대도 국영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죠? 그럼 국영수 성적이 높은 친구는 사회탐구 점수가 높은 친구보다 똑같이 370점에서 우위에 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16페이지에다가 자료를 넣어놨어요. 자료집에요. 자료집 16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100분위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점수는 학생들 개개인 거로만 발표를 하지, 실제로 점수를 반영하지, 이런 점수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모든 추정을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개개인이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을 그나마 가장 원칙에 가깝게, 실제 값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 나라에서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제일 가채점으로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저희 쪽에 수년 동안 통계적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점수는 최소한 이 점수만큼은 무조건 메가스터디컵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채점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상태인 거고요. 나중에 11월 27일날 성적표가 발표되고 나면 이 자료는 꼭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370점이라는 게 맨 왼쪽에 원점수 총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370점을 가만히 봤더니 국어 B는 92.8, 수학 A는 91.6, 영어는 92.2, 사탐은 93.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 점수랑 이 점수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랑 사회탐구를 더 잘 봤어. 내 평균 점수보다, 내가 받았던 내 점수대랑 똑같은 아이들보다 수학, 사회를 잘 봤는데, 나는 지금 논술을 보려고 하는 대학교의 반영 비율을 가만히 봤더니 이들 대학교는 다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 그래서 그 반영 비율대로 쫓아가 보니까 내 점수가 370점인데 이 대학교는 36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점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영 비율대로 쫓아가면 점수가 안 남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그럼 이걸 이해를 지금 제가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2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쭉 들으시면서 남은 수시 모집을 진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가 유리한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17페이지에 있는 이 점수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복사를 하든지 찢어가지고 이 점수를 통해서 내 점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점수랑 매치를 시켜봤을 때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수시 지원 최종적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수시 모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은 수시 모집도 잘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남은 수시 모집에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1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민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의 1.1점이 나중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정말 헛되이 정말 이제 낭비되지 않고 좋은 점수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기원을 하면서 이제 2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을 잘 해주셔서 잘 마무리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